4월 23일 수요일 생생정보통 시작합니다. 정말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상 참 숫자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종자 수가 줄어서 고스란히 사망자 수로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작에 더 많은 사람들을 왜 구조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 무사히 살아 돌아올 거라는 이제 바람과 기도는 더 강해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참 비통함 또 참담함 속에 신락 같은 희망으로 버틴 일주일이었는데요. 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온 국민들이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고 8일째에도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그 애끓는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침몰한 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기다리는 가족들, 대한민국은 정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봉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그 침몰 사고 구조 현장, 팽목항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팽목항. 비통하고 애절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곳. 국민들의 크고 작은 마음이 담긴 구호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적십자에서 담는 것 같아요. 담요? 아니, 국가족들. 담요? 이곳 자원봉사자들은 성별, 연령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실종자의 또 다른 가족이자 부모입니다. 사람이 나도 엄마고 할머니니까 내 손주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부모 마음으로 해야지. 그거. 나도 손자가 16살 먹고 그런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아픈 마음이지. 생필품부터 구급약품까지 이 구호물품 하나하나가 이곳에선 소중합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온 것도 있고 여기 각지에서 오네요. 각지에서? 예. 구호물품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예. 많이 들어오죠. 좀 물품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지금은 막 담요 같은 거 좀 부족하거든요. 네, 어떤 거요? 담요. 담요. 네. 고생하셨죠. 네. 일교차가 큰 날씨 때문에 담요와 이불은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입니다. 애타는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다가 그러니까 자원봉사 지원을 했어요. 저희 그냥 글을 올려서 가만히 있기가 좀 괴롭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제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이곳 무료급식소입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위해서 매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몇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때그때 떨어질 만큼 되면은 바로바로 합니다. 딱 문 정해놓고 밥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또 안 오실 때도 있고 하니까 따뜻함을 유지하기도 보온이 안 되니까 그때그때 해서 드립니다. 많이 뜨거워요. 1200분 준비하셨다는데 오늘. 엄청 많이 나이네. 아니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모자라. 예, 부족해서 다른 데서 좀 공수해 왔어요. 여기 봐, 많이 계신다고 해서. 사고 이후
실종자 가족은 끼니를 챙기는 것도 잊었습니다. 네. 자. 실종자가 놓고 갖다 주세요. 김밥하고 어제 거 가고. 네. 김밥 하나 보주라. 저희들이 아무리 정말 어떤 말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 생존자 소식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각자 할 일을 찾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면 일손 대는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같죠. 제가 도움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있을 생각이, 일손이 필요할 때까지. 오전 7시 민간 잠수사들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녹록치 않은 바다 상황. 잠수사들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오호, 한 서너시 돼야 들어와요.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해봐야죠.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오늘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21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정문 앞.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이도에서 왔어. 아, 오이도에서 왔어. 택시 타고 왔지. 택시 타고? 11시까지. 여기 참. 마음 아파서 왔지, 일부러. 전국 곳곳에서 한 마음으로 염원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 번씩 마주쳤던 애들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기도라도 해야지. 기적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